일주일에 한 번씩 1년 12달 꼬박 산에 올랐다. 시간이 지나며 몸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주변 친구들이 다 겪는다는 갱년기, 50견, 관절염은 남의 이야기였고 정상을 밟았을 때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은 그녀의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올라오면서 자기 몸에 이제 어떤 한계도 느끼잖아요, 가끔은.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희열이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게.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다는 김인숙 씨. 몇 가지 검사를 통해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체력은 어느 정도일지 체력 테스트도 함께 진행했다. 얼마 되셨어요? 30년 오랜 시간 꾸준히 해온 등산이 그녀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당뇨병 재보는 건데 혈당이 93으로 아주 정상이세요.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이 170이니까 정상 범위고 중성 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다 정상 범위입니다. 근데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이게 100 아래 정상인데 102로 나와서 약간 높은 수준이시고요. 골밀도 검사에서는 왼쪽 다리의 경우 T스코어 마이너스 1.8로 정상 범위 안에 있었으며 비슷한 연령에선 평균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다. 골격근량 역시 표준 범위 내에 있었는데 나이를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체력 테스트. 근지구력은 최상위 수준이었고 다리 근력, 유연성, 민첩성 모두 표준 이상이었다. 등산을 좋아하시니까 근력도 상당히 좋으시고 특히 하체 근력도 상당히 표준 이상이시고요. 특히 근지구력. 그러니까 등산할 때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좋으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기능의 차이가 노화하기 때문에 호적상 나이보다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상당히 좋으시고 근육량이 많으시니까 뭐 그렇죠. 젊다고 보셔야겠죠. 이강우 씨는 하루 두 번 산에 오른다. 퇴직 이후 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혈당 조절을 위한 운동. 그중에서 등산이다. 지난해 허벅지에 혹이 생겨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이강우 씨. 그런데 검사 과정에서 당뇨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혈당은 무려 350이 넘었다. 입원실에 들어가서 체크 초기에 하고 간호사가 이 수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나 하고 간호사 또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확인하고 당뇨 혈당 체크를 해보니까 350, 370 나오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내과부터 빨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심각성을 느낀 그는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며 혈당의 변화를 체크했다.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등산이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에 오르자 당 수치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 혈당이 아주 고혈당인데 등산하고부터는 혈당이 내려가는 걸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고부터서는 그냥 등산이 나에게는 엄청 그냥 살아가는 데 지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가는 걸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살아가는 맛이 나죠.